팟캐스트에 보면 이제 박보영 씨가 김사랑 씨에서 이제 박보영 씨로 바뀌면서 세상에서 제일 흔한 여성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박보영 씨 머리 보면 시청자들이 쉽게 공감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감독님은 왜 박보영 씨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고 박보영 씨는 어떤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설득하려고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 또한 너무나 궁금한 질문입니다. 예, 우리 세제를 흥녀로 박보영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 우리 감독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막 식은땀이 나는데요. 네. 아,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박보영 씨 본인을 두고 이게 어떻게 흔한 사람이냐, 흔한 멤버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약간 어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인정을 안 해봤자 의미도 없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극이라는 거고 극 안에서 그거를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의상이나 문장이나 이런 요소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로 노력을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김사랑 씨 같은 경우가 어떤 박보영 씨와의 어떤 차이점, 차별점은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조금 자아내고 그게 그 초반에 설득력이 있게끔 하는데 좀 유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말 힘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노력 과정이 그 안에서는 또 용인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로 좀 지켜봐 주시고 네, 그 후에 또 얘기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보영 씨 세제일 흔녀 역할 맡으셨는데요. 뭐 역할 연기하는 데 있어서 고충은 없으신지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 근데 딱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게 사실 제 솔직한 마음이긴 한데 너무 다행히 또 김사랑 언니가 해주셔가지고 저랑 굉장히 다른 결이시셔서 그거를 조금 더 극대화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많아서 커졌다 작아진 거에 대한 불편함, 일상생활의 불편 그런 포인트들도 조금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약간 동양적으로 생각하면 사랑 언니는 이렇게 서양 외모로 이렇게 시원시원한 이쁜 얼굴이시잖아요. 그래서 결이 다른 거로 좀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저렇게 신탁을 드리실 줄은 몰랐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드라마가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5월 6일 첫 방송이고요. 여러분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감독님이랑 한번 작품을 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금방금방 감독님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게 훨씬 좀 더 좋았고요. 그리고 현장 스태프들도 같이 했던 스태프들이 꽤 많아서 현장 같이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감독님이랑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었고 제외하는 거에서도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걸 다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케미는 뭐 여전히 좋다고 하시고요. 예, 계속해서